둘, 셋. 안녕하세요. 루피. APSR 반갑습니다. 자, 곧 있으면 저희 BAP의 6주년입니다! 아니요, 6주년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 번. BAP 6주년이 되었습니다! 아, 데뷔한 결제 6주년이라니 정말 실감이 나지 않군요. 예. 제가 너무 경박스러웠죠? 미안합니다. 네, 말과 입과 발이 동시에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제가 너무 경박스러운 행동을 했나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군요. 벌써 6주년이요. 네, 6살이네. 6주년이라고? 더 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제가 29인데요? 네, 23살 때 데뷔했잖아요. 22살 때 데뷔했나요? 그렇군요. 지금 제 나이 때. 뭐가 이상한데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24살이네. 제가... 야, 너 낮추지마. 너 25이잖아. 24살이죠. 저번에도 5이라며. 아니요, 95년생이니까. 그러면 95년생분들과 친구를 하는 거예요? 94년생분들과 친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해봤는데 95년생, 94년생 둘 다 친구를 하는 게 좀 더 생각해보세요. 네. 아, 나도 이제 나이를 정해야 되는데 아 빨리 확실하게 정해요. 확실하게 개띠잖아요. 어쩔고요. 7주년쯤엔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7주년? 8년차 때? 왜? 2년 남았네요. 왜? 일단 프로필에서 나이를 지우세요. 나이를 지워야 될 것 같아. 저희가 6주년이 됐는데 뭐 변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그거 해보자. 6주년 동안 딱 하나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딱 하나. 어, 있다. 종업이 있다. 뭐야? 저는 첫 번째 쇼케이스. 아, 장충 국제관. 네. 그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저도 기억이 나. 그 이제 그 뭐죠? 그 이게 뭐라고 하지? 샵. 샵방. 네. 샵. 그런 그 뒤에서 막 어디 올라가 있었어. 아, 이러고 있었네. 나는 솔직히 그때 내가 어떻게 춤을 췄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때 춤이라는 걸 아예 출 줄 몰랐던 애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 벗고 췄어요, 그래서. 나는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진짜. 저는 저희가 1회 했을 때. 초 챔피언. 네. 2010. 몇 년? 5년? 2014년. 4년. 2014년. 2월 12일. 2월 12일. 초 챔피언 1등 했죠. 맞아요. 그때 그 다음에 공중파일은 2014년 2월 14일. 되게 의미 있는 날이죠. 2014, 2014. 2014군요. 나는 우리 여태까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 처음에 우리 옛날에 여기 5층 살 때, 4층이었나? 3마을 4층. 어, 여기 옆에. 3마을의 이동? 어, 먼저 살 때 맨날 우리가 그 테이블 그때 둘러앉아 막 얘기하고 회의하고 막 그때 많이 했잖아. 그때 맨 처음에 딱 6명으로 갈 거라고 확정됐다는 거 들었을 때. 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때 했었어요. 그때 문경훈이 많이 있었었어. 그때 다 같이 6명이 둘러앉아가지고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나. 아, 그때의 기억은 정말. 근데 그때 2층 침대에 6명에서 잔 거 진짜 웃기잖아. 내 위에 문종업이 잤을 텐데. 아, 그때요? 그 내 위에 문종업. 어. 내 위에 문종업. 내 밑에 너였지? 어, 맞아. 네. 내 옆에가 영재였어. 영재를 이렇게 마주하고 잡고 준웅이는 그냥 뭐 아무데서나 잡고. 어. 맞아, 주영이 계속 아, 주영이 골목 주영이랑 종업이는 골목에 잤지. 2층 침대 안으로 연구에다가 저기 티가 많은데 거기 자고 그 분명히 그 2층이 최준홍이었는데 거기는 짐밖에 없었어. 맞아. 얘 이상한 데 잤어요. 맨날 노트북. 그때 진짜 우리 다 같이 되게 오기저기 많이 했어요. 되게 재밌었던 거 같아. 많은 일은 확실히 재밌어. 내가 회를 못 먹었었는데 형들 때문에 회를 좋아하게 됐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옛날에 반지하 살 때 기억나요? 반지하 살 때는 이렇게 여성 네, 다 같이 이렇게 잤는데 거기 좋은 점이 있다. 뭐 습해서 목이 항상 아 맞아요. 근데 화장실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노래 연습할 때 좋았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풀려 있는 거야. 아예 기억나요? 그 이렇게 일자로 우리는 누워서 잤잖아요. 네. 분명히 일어나면 다른 자리로 가 있잖아요. 그렇지. 나 진짜 아직도 진짜 잊혀지지 않는 거는 힘찬이 형과 영국이 형의 첫 인상. 아, 그거는 못 보는 일이에요, 진짜. 그 잊혀질 수 없어. 진짜요? 거의 뭐 그만하시오! 영화에 한 장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갑자기 인사하다가 뒤에서 갑자기 변신하는 거예요. 아, 되게 뭔가 아이돌 그런 세계?
뭔가 그런 세계에서 되게 전형적인 느낌. 그래서 약간 그렇게 느껴. 아 연애는 다 이런 거구나. 아 그리고 또 힘찬 형이 최근에 네. 또 연극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미쳐버리겠어요. 아,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대사가 안 해요. 아 자, 되게 대사가 안 해봤어요. 아니야, 네, 말씀은 드려요. 한 주쯤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대사를 잘하고 계시고 상황을 이해하고 여기 재밌으니까 조금만 이따 얘기 줄래요? 오케이. 아,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형의 그 에너지랄까 뭔가 그런 에너지가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무대인 것 같아요. 어떤 에너지요? 그분이 그냥 에너지 뿜잖아요. 어떻게요? 그냥 그런 야. 사실 그런 에너지는 일상생활에서는 그 유용한지 잘 모르겠는데 무대에서는 정말 그 빛을 발할 수 있지 않나. 대사 한 번만 딱 들려주세요. 누구시오? 너 탈락. 다시 지금 외운 대사가 하나 있어요. 누구시오? 돈 얼마 드릴게요. 우연히 두 번이면 인연이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어 그게 대사예요? 와 형이랑 잘 어울린다. 그게 대사예요. 소리 있었어요? 방금 소리 있었어요? 어 완전 있었지. 하여튼 뭐 제 준홍 씨는 뭐 팬분들과의 특별한 추억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저는 그 엠카운트다운 방송에서 엠카요? 그 있잖아요. 그 우리 스탬프 쳤을 때 뭐 모래 같은 거 해가지고 맞아 그때 팬분들하고 또 저한테는 그냥 BAP로서도 가장 큰 그 두 번째 막 두 번째 후였어요. 그랬나요? 엄청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저희 사실 엠카운트다운 방송 무대도 부셨거든요. 기사까지 났어요. 아니 그거는 인기가 사실 저희가 엠카 기사가 났어? 아니 인가 부신 거는 났지. 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기 전에 무대 부수자고 항상 올라가잖아요. 네. 맞아. 정말 부셔서 좀 놀라운. 두 개를 부셨죠. 어려워해. 그 발 이거 할 때. 맞아. 우리한테 큰 자부심이었어. 근데 그 뒤로 강화유리로 교체가 되었어요. 인기가 사전 녹화할 때 부셨는데 한 시간을 못 올라가더라고. 저희가 그러고 난 이후로 소문이 쫙 퍼지고 그 다음에 나왔던 모든 남자팀들이 무대를 부숴보겠다. 맞아. 많이 노력을 해봤지만 그 뒤로는 강화유리가. 너 강화유리야!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딱 꼬집잖아요 마지막으로. 꼬집었어요. 그 팬분들과의 추억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저기 있잖아요 무슨. 꼬집게요. 알았어. 바파! 저기요 싸우지 마세요. 너무 진짜 센 거 집었어. 아 그 마지막으로 그 우리 팬분들과 우리 대박 사건 때 한 번이랑 노머실 때 오머시 할 때 팬분들과 아 우리 대박 사건 매번 그 안에 다른 거 할 것도 재밌었어. 음악 방송 말고 다른 데 가서 찍었잖아요. 파워 때도 이태원 클럽에 가서 찍었어요. 네, 이태원 클럽에서 한번 찍고 저기 동대문 쪽에서 한번 찍고 그럼 노머시 네 노머시 그리고 파워 때 그 닭갈비 강촌 어 거의 닭갈비 근데 거기에서 찍고 뭐하고만 기억나나요? 네 거기 난 그게 되게 근데 파워 때는 우리끼리만 찍었으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두 군데는 팬분들이 바로 앞에서 보고 계셨잖아요. 노멀씨 때는 팬분들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난 기억나는데? 오 형 팬분들이 기억 못하는 거네 형님. 꽁트 같았어. 꽁트 같았어. 있었어. 그냥 있었어요. 그 청담동에서 찍은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있었어요. 물론. 아니야 클럽에서는 대박 사건이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 맥이? 난 있었던 걸 기억해. 노멀씨 때 없었어. 팬들이 있었던 건 대박 사건. 없었어. 노멀씨를 찍을 때 내기라고 그랬어. 내기라고 했지. 저번에 진짜 아니죠. 클럽이 대박 사건이었어? 없었어. 진다고 좀 대박 사건인 거? 아니 없었어. 왜 노멀씨 찍을 때 그냥 없었어. 그냥 없었어. 노멀씨 때는 아니 없었어. 내 친구들 왔어. 그냥 없었어. 아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나 아니 없었어요. 홍단동에 있는 무슨 스튜디오 그냥 싹 다 없고 그냥 거기서 했었어요. 맞아. 그랬었어요. 기억력을 나 그때 내가 빨간 거 내기를? 맞아 나도 빨간 스튜디오였어. 자! 1!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희가 6주년을 4. 네 한번 해봤는데 4 예 5 5 예 인디가 뭐 자 네 여러분 아래코 좀 하다 됐어 이렇게 6주년을 맞이했는데 저희가 이제 어찌되면은 이렇게 계속 오래될 수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저희는 굴곡이 많았던 그룹인 만큼 앞으로도 더 굴곡 많은 그런 그룹이 됐어요. 아, 굴곡이 많았나요? 네. 요거트 크래프가 약간 이런 예. 가사! 바이오리듬 예술이죠. 바이오리듬 예. 예,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불복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불복이 많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하게 되고 정말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진짜 어른 되나는 느낌? 네, 전 진짜 어른이 돼가고 있어요. 네, 되세요. 저도요. 축하드려요. 되세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7주년 영상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까지는 한 번도 안 하시네요. 아니요, 이 영상이요, 이 영상이. 이 영상이. 네. 7주년 전 뭐라고 계셨습니까? 30살 될 거예요. 아, 형! 그때부터 말 안 그래. 9수? 어, 9수요? 어! 와! 와! 느낌이 생겨. 아! 생각했다. 뭐 하시나? 아! 망했어, 망했어. 아, 망했어. 쓰다 보니 누가 서른 됐냐. 자, 하나, 둘, 셋! 네! 친구들, 둘, 셋! APSR! 감사합니다.